입니다. 손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물컹한 느낌이 들죠. 예, 여기가 이제 12번 늑골인데 약간 위쪽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우두융기라고 해서 뒤통수에 이제 이렇게 보면 후두에 보게 되면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기시점은 여기고 그다음 정지가 이제 여기. 보면 견갑골에 만져주는 뼈가 있어요. 이게 견갑골근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부가 시작이 되는 데고, 여기가 견봉 있는 데가 중부, 앞쪽에 쇄골이 이제 전부, 예, 그러니까 상부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흉 배부에서만 이제 마사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전을 시킨 상태가 되고, 약간 들어 올리게 되면 이 하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시는데, 이때 어깨 충돌 때문에 여기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예, 통증이 있어 보이면은 예, 여기 압을 조금 푸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상방 방향으로 밀어도 되고. 혈층에 있는 근육이니까 압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갖다가 일자로 세워가지고 플랫팩에서 면적이, 닿는 면적이 많도록 하세요. 그렇게 되면 느낌이 좋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이제 하부, 12번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요. 중부는 이제 가운데입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놓고요. 예, 요 공간 사이를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불편. 여기서 견갑골 내추하고 예, 여기 척추 그뼈 사이로 통과하려면은 예, 이게 막 팔뚝이 너무 넓으면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두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주두를 사용할 때는 압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걷더라도 문제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도 예, 표층에 있는 근육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근육을 위해서 다른 근육이 또 이렇게 손상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정확하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상부입니다. 내전을 하고요. 예, 바짝 하방으로 당긴 다음에 예, 그 주두 안쪽을 갖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가 좀 늘어나요. 예. 그리고 위치는 여기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압은 위에서 상방 방향으로. 압을 채워놓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기가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 데다가 이제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죠. 흉 배부에서만 마사지를 하는 거고요. 예, 환측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반대로 하게 되면 예, 여기 극돌기에 붙는 근육이기 때문에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늘어난 위에다가 압을 주면 아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상부 승모근은 앞쪽에 있습니다. 예, 앞쪽에 뒤에서 앞을 마사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테크닉을 통해서 압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압은 여기다 주는 이유는 흉곽하고 두부 사이의 공간, 거기를 압박하면서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가서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 흉곽을 압박하면서 목하고 예, 흉곽 사이의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여기 압을 줬을 때 목에서 장력을 느껴야 됩니다. 다시 또 반대로 하고요. 자, 이때는 이제 좀더 앞쪽에, 예. 상부 쪽으로 좀더 깊게 압을 넣을 수가 있어요. 뒤통수에 보면 그 후두에 보게 되면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거 튀어나온 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여기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마사지 해주는 방법은 예,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약간 저항감을 준 상태에서 예, 후두를 마사지를 합니다. 상방으로 밀어서 경추 1, 2번 사이를 좀 벌리고요. 헤어라인하고 여기 헤어라인에서 요뺨 정도 되는 데가 예, 그 상왕선하고 하왕선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그 승모근도 붙고 판상근도 붙고 예, 이런 근육들이 붙죠. 그래서 머리카락 위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지만 밀리지 않도록 접촉을 잘 하고요. 두피 마사지를 하듯이
예, 요 근골 좌파뿌리 이완시켜야 됩니다. 마사지라는 동안 이제 코가 지면에 눌려가지고 답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해요. 경혈하고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기 뭐 암운 풍지 풍부 이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이제 후두 하에 속하는 이제 그 압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보기에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예, 마사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해요. 동물들도 이렇게 마사지할 때목 뒤로 이렇게 많이 주물러 주는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